안녕하세요. 에이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대부분 뭐 알바나 아니면 뭐 촬영 기간에 오디션에 관련된 정보가 뜰 거예요. 이거를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는 촬영하면서 오디션 준비를 해야 되냐, 아니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죠. 일단 질러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왜? 기획사 있어요? 없죠. 아니면 그 관련된 촬영장에 그 작품에 아는 지인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디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쵸? 요런 고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단 오디션 준비를 하세요. 오케이. 일단 질러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오로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디션 준비를 꼭 해야 합니다. 거기서 배역을 꼭 따야 되고요. 그래야 좋은 배역을 맡아서 기획사나 아니면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결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준비를 하십시오. 오케이? 분명히 잠잘 시간이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촬영 끝나고 푹 자면 돼요. 그리고 오디션. 이 코로나 시국에 오디션 많아요? 안 많잖아요. 결론은 뭐다? 있을 때 열심히 준비하자. 오케이? 답은 쉽죠? 일단 질르세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모두 모두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그럼 아자! 아자! 아자!